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K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증시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 호조 속에 금리 급등을 이겨내며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5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3일 만에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8%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1.24%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1.11% 상승하면서 다우는 5일 만에 반등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0.47%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이 0.5% 가까이 상승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폭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53%, S&P 500이 1.26%, 다우가 1.13%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22%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3%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는데요. 변동폭은 2.0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후 들어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국채금리 등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화, 유가와 금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비트코인은 1% 정도 하락하면서 67,700달러 선 지켰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다우 7개, 나스닥 100이 22개, S&P 500 136개가 하락했고요. 그외 종목은 모두 상승했죠. 장 시작 전에 발표된 3월 비농업 고용이 30만 3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거의 50% 가까이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고용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올 경우에 급락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이 3.8%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이 실업률에서 흑인의 실업률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히스패닉과 아시안계의 실업률은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에서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임금 상승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1%로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4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아무래도 오늘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모드 연은 총재는 강한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까지 더 시간을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섹터는 어제와 정반대로 11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4개 섹터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61%, 산업재가 1.43%, IT가 1.38%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가 0.22%로 가장 적게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부동산도 0.5% 내외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는 전일 대비 1.2% 크게 상승한 243.44를 기록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메타 플랫폼스 3%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아마존도 2.8%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2.45%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83%,
알파벳이 1.31%, 애플이 0.4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6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 부문의 정리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번스타인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폭스콘이 실적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3월에 매출 증가율에 힘입어 2분기에는 매출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죠. 이 역시 오늘 시장에 애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이와 함께 아마존은 제퍼리스가 주가 상승을 위한 촉매제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25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저가형 순수 전기차가 지금 모델2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데 모델2의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이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대응을 했고요.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장마감 이후에 8월에 로보택시 출시를 예고하면서 주가는 3%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500 동향 살펴보죠. 히트맵 살펴보시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녹색불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부진한 업종 또는 종목으로는 반도체에서는 인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하락하는 가운데 포드와 GM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유틸리티는 주가가 보합권에서 조금 혼조 양상을 나타내는 양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에너지도 오늘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2%대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S&P 500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산업재 복합기업 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항공우주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GE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6%대의 상승 흐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지금 예정인 분기 배당금을 8센트에서 28센트로 250%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발표를 한 때문이고요. 지난 2월 27일 긍정적인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기 유틸리티 업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5.4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값이 상승하면서 뉴몬트도 5%대 상승 흐름 보였고요. 헬스케어 장비 및 솔루션 업체 솔벤텀 3M으로부터 분리 상장됐죠. 월요일에 월, 화, 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어저께 4% 후반대에 반등했고요. 오늘도 4%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당뇨 의료기기 업체인 덱스컴도 오늘 4%대 상승 흐름 보였고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엔페이지 에너지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제한적인 기업 유동성을 들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121달러 제시하면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데이포스 5%대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기업명을 바꾸고 관련해서 전략 등을 공개했지만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3.63% 하락했고요. 방송 미디어 업체인 패러마운트 글로벌 어제 이어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수요일에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인수 논의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인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청정에너지 및 전력솔루션 업체 GE 버너바 지금 기존의 GE에서 항공우주 부문과 이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분리되면서 상장을 했죠. GE 버너바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6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피인수 합병 발표 소식에 심혈관 질환 치료 정비 업체입니다. 쇼크웨이브 메디컬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이죠. 존슨앤존슨이 동사 인수를 제안한 이래 오늘 주당 335달러에 총 125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오늘 존슨앤존슨은 0.07% 약보합 마감했고요. 실적 부진 속에 CEO인 제이슨 고빅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한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 텔라닥 헬스 오늘 1.68%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52조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난 2021년 2월에 최고가 294.54달러 대비해서 현재 약 95%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32.76% 하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 225개의 맥도날드 점포 모두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맥도날드는 1.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발표 속에 주가 흐름이 많이 갈라졌는데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2.57% 크게 하락했습니다. 번스타인이 동사의 영업 손실 확대를 고려할 때 그저께죠. 인텔이 영업 손실 파운드리 부분에서 70억 달러였나요? 700억 달러였나요?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번스타인 역시 이러한 영업 손실을 고려할 때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일단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 목표 주가 42달러는 유지했습니다.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는 기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주가 2.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웰스파고가 인수합병 추진이 좀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한 케이블 네트워크 업체죠. LTS USA 오늘 5%대에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시티그룹이 엠페이지 에너지와 함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업체입니다. 수소 전지 관련 솔루션 업체 플러그 파워 오늘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 2달러로 제시하면서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와 또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상승한 종목들 소개하겠습니다. 도넛 업체 크리스피 크림 오늘 7.28% 상승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죠. 맥도날드의 전 매장,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 제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파이퍼샌들러가 동사의 맥도날드 제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14달러에서 2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가 영화 관람 수요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을 들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두 단계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23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한 극장 체인 업체 시네마크 홀딩스 오늘 5.38% 상승하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피보탈 리서치 그룹이 동사의 구독자 증가세와 1인당 평균 매출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700달러에서 765달러로 상향해서 월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넷플릭스 3.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ETF 소개하죠.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ETF죠. QQQ 1.18%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MJ가 1.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연일 금값 상승 속에 금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 오늘 3.23%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안수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키움 브리핑 글로벌에서 7시 15분에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